안녕하세요. 근대사 2단원의 마지막 부분 의거 활동입니다. 그래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짧게 짧게 급하게 요점 정리로 쇼츠 위주로 찍었지만 근대사 2단원을 끝내면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성과 역사 공부에 좀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2단원의 마지막 컨텐츠는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급한 친구들은 연표 화면 위주로 확인해 주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출판사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의거 활동은 보통 세 이야기로 나옵니다. 순서대로 전명운, 장인환 의거, 안중근 의거, 이재명 의거입니다. 1차 하늘 협약 때 등장했던 친일파 미국인이죠. 스티븐스를 죽인 전명운 장인환 의거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거, 친일파 매국노인 이완용을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 의거죠. 이재명 의거는 성공하진 못했어요. 이완용이 살아났거든요. 영화나 뮤지컬의 영향으로 안중근 의거는 워낙 유명하고요. 또 이재명 의거도 요새는 동명이인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예전부터 영화 시나리오로도 좀 쓰고 싶어 했던 전명운 장인환 의거 이야기를 깊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명운과 장인환에 대한 기록은 사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두분 모두 학업을 위해 미주 지역으로 건너갔던 분들이죠. 옛날에 그렇게 건너가셨던 분들 되게 많았어요. 하와이에 건너가서 사탕수수 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아서 또 독립운동에 보태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죠. 당시 스티븐스라는 친일파 미국인 때문에 우리 모두 분개하던 때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일본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점점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전략적으로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앞세워서 선동을 했는데요. 스티븐스는 이런 연설을 하고 다녔어요. 조선은 우매하고 미개하여 일본의 통치가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통치를 되게 환영하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다. 조선에 일본의 통치가 아주 유익하다라는 아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설을 스티븐스가 하고 다녔죠. 듣는 우린 정말 화가 났겠죠. 결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인사회가 스티븐스에게 인터뷰 내용을 취소하라고 요청도 했어요. 근데 스티븐스가 거절하고 오히려 더 막말을 했죠. 미주 한인 단체는 정말 더 화가 났겠죠. 그렇게 막 요청하고 막 거절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다음날 1908년 3월 23일 전명운은 결국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페리부드로 나가 스티븐스를 보자마자 권총을 쏩니다. 아 근데 불발됐어요. 뭐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명운은 달려가서 스티븐스를 총으로 가격하고 몸싸움을 하게 됐죠. 막 얼굴을 때렸대요. 근데 사실 스티븐스 체격이 더 컸어요. 오히려 스티븐스가 전명운에게 위해를 가하고 막 쫓아가자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장인환이었어요. 저편에서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향해 총을 쐈고요. 총 3발을 쐈는데요. 첫 발은 전명운의 어깨 쪽에 맞고 두 발은 스티븐스를 정확히 맞췄다고 하죠. 전명운도 팔을 맞긴 했었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치명상은 아니어서 금방 치료하고 괜찮아지셨다고 하고요. 결국 이렇게 장인환이 스티븐스를 총으로 쏴서 처단을 하게 됩니다. 장인환은 어떻게 그 장소에 계셨을까요? 겉으로 이 사건만 보자면 사실 두 분이 함께 모의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우연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다 라고 하죠.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역사학계에서는 전명운 장인환이 서로 알고는 있었을 거다 라고 보기도 해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이름의 독립운동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두 단체가 같이 집회를 열기도 했었거든요. 서로 알고는 있었을 거다 라고 하는데요. 두 분이 진짜 막 교제를 하고 막 친하고 뭐 같이 모의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재판장에서도 두 분이 공모한 증거가 전혀 없어서 전명운은 보석으로 풀려나셨고 장인환만 25년형을 받게 되죠. 사실 장인환의 재판 과정도 드라마틱해요. 이런 상황이면 나라에서 바로 그냥 사형을 시켜버릴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근데 무료 변호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재판에서도 애국심에 의한 행동임을 좀 인정받아서 25년형을 받고 감형까지 받아서 이제 10년만 형을 살고 나오게 되죠. 그 이후로도 독립운동을 좀 이어가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스티븐스 의거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전명운은 좀 이렇게 괄괄하고 센케 셨던 것 같아요. 장인환은 그에 비해서는 좀 조용조용하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아이형의 느낌이셨던 것 같고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서로 잘 모르던 두 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의거를 성공시켰다는 이야기 마음 좀 뭉클하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근대사 3단원이 남았는데요.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독립운동으로 또 만나겠습니다.